근무 시간이 다른 동료들과 많이 차이나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사 A씨의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. 택시회사는 재직 당시 A씨는 하루 평균 39분을 근무했습니다. 같은 회사 근무자 평균인 5시간 10분의 12.6% 수준입니다.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